감사원에 대한 개혁과 국민 감시가 더욱 철저해져야 된다는 여론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대신 정권 맞춤형 감사로 정권의 눈에 들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난해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 방안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둘째는 국정조사 추진입니다. 전임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 전임정부의 정책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치감사에 이르기까지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윗선에 하명감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는 새 헌법의 감사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감사원을 행정부,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완전한 독립기구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이 감사원에 부여한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책임은 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감사원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나서겠습니다.